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같이 배우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뭐 봤고요. 오늘 뭐 문 대통령이, 그죠? 시장 상황은 봤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저걸 회, 뭐죠? 경제성과 체감이 목표, 예천에서 욕나온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오늘 시장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인데, 그죠? 저는 용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고용을 양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신년 회견에서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을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북한이 먼저 그죠? 시간표를 제출해야죠. 시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가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북한이 노력을 해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뭐 철원 쪽하고 그 다음에 JSA 다 무장 해제했으니까 그냥 우르르 내려와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국이 개입할 기가 시간을 안 주잖아요. 중국이 개입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 통일되기 또 어려워요. 그죠? 그냥 우르르 내려와서 독일처럼 그냥 철책선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또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불공정과 타협 없이, 참, 이 코치가 또 오늘, 코치가 지금, 안국판 나사를 했잖아요. 그 미국의 그 뭐죠 체조 선수들 참 이거는 어떻게 초등학생부터 8살 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이 지금 뭐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참 어쨌든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거세를 시키는 법 그죠? 그래야 정신 그거 안 되면 이게 되나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젠, 잠깐요. 그 다음에, 경제가 사실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정책을 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열리면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일이고요. 진짜로 중국에 대한 그 이만갑의 방송을 들으면요. 진짜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핵무기 하나만 들고 쳐들어오기는 불가능하죠. 거의 뭐 여러 가지 무기에서나 뭐에서나 뭐 비행기도 가짜로다가 50%는 가짜라는데 뭐 그죠? 사진 보면 50%는 가짜래요. 괜히 뭐 형편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전쟁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도와준다든가 뭐가 그죠? 자 우리는 그런 건 둘째 치고 간에 자 어쨌든 좋은 일을 금강산도 그렇고 조언해서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나라가 그래도 고용 창출이 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잘 안 돼서 임금을 빨리 올리면 속도 조절한다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죠? 또다시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돈도 억대를 보는 예. 뭔 은행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뭔 은행이 파업이나 하고 앉아 있고 참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억대를 보는 연봉을 갖다가 자, 이런 것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나라를 다시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살릴 때는 살리고 돈이 더 잘 벌 때는 또 나눠 갖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 협력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잘하고 전 요즘에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뭐죠 수소가스 개발하는 사람 그죠 또 물에서 태양광으로다가 수소가스를 개발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 진짜 똑똑하다. 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잖아요.
대단하다. 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인정해주면서 좀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가치 투자가 뭔지, 하나하나 이게 뭐죠? 자,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안 읽어봤는데요. 그쵸? 경제에 대해서는 더뭔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는 오늘 어떻게 올라갔나요, 좀? 네. 지수가 예, 양봉으로 돌아섰네요. 그죠? 001, 001. 뭐야, 자동 조회를 안 껐나요? 아, 껐는 것 같은데, 어휴. 001. 네, 종합주가 지수가 아직 60일은 못 탔어요. 그렇지만,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좋아서, 그죠? 다 올라가고, 소형주도, 예, 60일을 이미 돌파하고, 코스닥도 역시 좋네요. 코스닥은 오늘 60일 올라타는데요. 오, 상당히 좋죠? 누가 이렇게 그럼 사나요? 오늘은, 오늘이 10일이니까,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는 많이 샀는데요. 개인이 어제 많지 엄청 많이 팔았죠. 상당히 긍정적이다. 외인이 매수 가담하면서 지수를 또 코스닥은 양봉으로 돌아섰으니까.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제 그동안 이틀 동안 조정한 그런 것이 예,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치 투자의 방법은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가치 투자라는 게 뭐죠? 여기부터 정의가 가야 되겠죠?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투자하려는 주식의 가격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가치 투자죠. 그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적은 것을 투자하는 거. 이게 가치 투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치라는 건 뭐죠? 자, 어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고. 어떤 기업일까요? 예? 이거랄까요?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이걸 유리원 사는 종목이었는데 이걸 막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 그죠? 펑펑 나가서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너 돈을 버냐? 그죠? 돈을 버느냐? 그죠? 돈을 벌면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돈을 잘 번다면 가치가 커지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의 자기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이 뭐죠?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예? 아시는 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누가 가냐? 현대중공업이 간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유보율이다? 또, 다른 사람은요? 틀린 얘기죠? 유보율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분 한번 써보시죠. 유보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뭐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이것저것 제하고 관부 판관비 다 제하고 그죠? 그런 걸다 제했을 때 남는 돈이 뭐예요? 영업잉여금. 기업이 이 현대중공업이 5천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10만원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그 99,500원 99,000 95,000원인가?
그죠? 5천 원짜리 주식이라면 9만 5천 원이 자본잉여금이죠. 이 둘을 합친 게 뭐예요?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가 유보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율은 자본잉여금 플러스 영업잉여금 이거를 더한 게 자본의 몇 배나 되느냐? 자본금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자본금이 뭐예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 5천원 곱하기 주식수 7천억, 7천만 주요? 예. 그죠? 천만, 10만, 100만, 1000만, 7천만 주. 7천만 주를 곱하면 이게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에 대비 자본잉여금과 영업잉여금을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유보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보를 다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본잉여금도 까먹고 영업잉여금도 까먹고 제로라고 유보율이 빵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본금과 자기 자본, 자본 총계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같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공짜 돈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영업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도 다 까먹고. 기름이 꽝이지 뭐예요? 돈도 못 버는 기업이네. 대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실 기업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유보율 마이너스 기업 사갖고 차트로다가 대입했다가 들고 갔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 뭐가 비싸야 돼요?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비싸면 고평가잖아요. 그럼 난안 사. 너나 사. 이 주가라는 게 뭐예요? 이 시가총액이잖아요.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치잖아요. 기업이 가치 투자라는 건 자산이나 상품을 그것의 진정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자가 가치 투자라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뭘까요? 예?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죠. 그 기업의 적정한 가치는 기업이 버는 이익. 그잖아요. 이익. 기업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벌어요. 그잖아요. 이익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아, 내가 갈비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열심히 판매를 하는 것은 뭐예요? 갈비탕을 한 그릇 팔 때마다 뭐예요?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매출에.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뭐 빼고 못 빼고 영업이 뭐죠? 이거 원가 빼고 그다음에 물건을 갈비를 사왔으니까 원가 빼고 임대료 빼고 못 빼고 다쭉 빼었더니 이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플러스. 과거에 벌어도 쌓아놓은 게 뭐예요? 창고에 잔뜩 돈이 있어요. 아유, 우리 집 창고에 돈 많지. 그죠? 아까 자본잉여금도 있고, 재산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과 재산이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짜 갈비탕은 너무 잘 팔려. 너무 맛있어갖고, 갈비탕이 진짜 잘 팔려. 이게 뭐예요? 사업이 이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팔았어. 오토바이가 장사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이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 때려 치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이익을 잘 내는지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해독해서 이 재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가치 투자를 할수 있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예 아무 주식이나 사서 싸니까 사면 돈을 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운에 기대하는 거죠. 나 운이 좋으면 돈 벌고 운이 나쁘면 돈다 잃을 수 있어.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의 원천,
이런 가치의 원천은 그럼 뭐일까요? 이렇게 사업을 잘 벌려, 사업 내용이 좋으냐, 안 되느냐,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만있어봐. 업황이 이번에 살아나서 펀더멘털이, 가만있어봐. 정부에서 뭐 지원한대. 뭐를? 수소차. 따라서 얘 지원하니까 뭐 얘가 돈을 잘벌 수밖에 없죠.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업황이 살아나면서 수소차를 막 만들어낸대. 그래서 나는 돈을 잘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정부 정책이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것은 왜 올라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물론 선행으로 6개월,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6개월 선행으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평균 회귀잖아요. 가치에 수렴한다.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려워요? 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싼 주식이 시장의 평가를 받고 그 주식 본래의 가치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거다. 주가가 본래 타당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아니요. 장부 가치가 얼마고 뭐 어떻게 장부 가치가 이게 얼마입니까? 장부 가치가 뭐예요? 또 어려워. 장부 가치. 자기 자본 어려워. 장부 가치가 어려워.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청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요. 자본금하고 자기 자본은 어떻게 달라요? 앞머리가 지금 머리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하나도 가치 투자가 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죠? 에이, 가치 투자. 주가가 싸기만 하면 가치 투자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예요? 돈한 푼도 못 버는데 무슨 가치 투자예요? 영업이익을 하나도 못 내는데 기업이 어떻게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 뭘 봤어요, 우리가? 피엔텔? 한번 피엔텔 보자. 아유. 왜안 나와? 네, 정지. 야, 넌 기업의 가치가 있냐? 한번 보자. 자, 돈을 영업이익을 하나도 못 냅니다. 그럼 유보율은 지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자본 총계가 51억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206억입니다. 그러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51억에 몇 배예요? 네 배네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을 내요, 얘가? 에? 한 푼도 못 내잖아요. 한 푼도 못 낸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드는 기업에다가 매수해서 이걸 돈 벌겠다고 갔더니,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갔더니, 깡통으로 가서 이제 상장 폐지한대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차트 보고 이걸 사죠. 또, 아, 올라간다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있어 가지고 사면 좋은 일 벌어질 거야. 이거 바라보고 있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죠. 좋은 종목은 이렇게 내려왔다도 올라가지만, 얘는 이렇게 내렸다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 어느 자살? 지구에서 떠나는 거죠. 아이고, 저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 개미들 또 이거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물렸다가 그냥 돈 왕창 날리고 깡통 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의 원천이라는 건 뭐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본래의 타당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사야 돼. 어이, 이게 지금 PBR이 4배나 되는데, 청산 가치, 이게 망해서 이제 청산이 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청산을 한다. 이 기업이 청산합니다, 이제. 망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돈을 나눠주려면 뭐가 돼요? 청산 가치가 있냐가 문제 되잖아요. 청산 가치가 없으면 나눠줄 돈이 없어. 나 휴지 됐어. 이게 뭐죠?
그러면 청산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줘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 주주부터 주나요? 천만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채권자 우선의 원칙. 채권자한테 돈을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들한테 주겠죠. 근데 이렇게 망했으면 돈, 주주들한테 돈, 준이 있을까요? 돈이? 그러니까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이런 종목을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을 샀다면 세상이 망해. 이 세상, 그 당신 주식 투자했다 집안 망하려고 그래? 절대 주식 얘기 우리 집에 와서 말도 꺼내지 마. 말 꺼낸 순간 당신하고 내가 완전히 의절할 거야.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오죠. 왜 그래요? 이렇게 샀으니까. 이런 사람만 봤으니까 맨날 깡통. 가치 투자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뭐가 있냐? 가치 투자는 바로 성장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 투자, 배당 가치 투자, 수익 가치 투자, 이렇게 나누더라. 와, 머리 아파. 그죠? 그래서 성장 가치는 기업이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체와 같다. 기업이 이익금이나 투자금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보는 거. 그게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 투자자는 뭐요? 기업이 가진 자산에서 창출되는 가치. 유형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예? 유형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 기계, 건물, 토지, 무형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 특허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회사 장부에 적힌 자산 총계가. 자산 총계에는 여러분의 부채를 빼고, 순 자산 가치가 주식수보다, 어떻게 해요? 주식수로 나는 높을수록 자산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은 주가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 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을까요? 볼까요? 자, 신대양 재지. 자산 가치가 얼마나 높아요? 자, 시가 총액이 2,494억입니다. 2,500이라고 잡자고요. 그럼 이 기업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요?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데? 기업의 가치는요. 4,883억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2,498억이니까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싸면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또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안 봐요. 뭘 보지요? 차트가 급등 나갈 것 같아, 상한가. 그놈의 상이 뭔지 상한가 사먹은 거로다가 부실 종목만 졌다가 깡통으로 가고 거다가 아주 몰빵까지 하지요. 몰빵하고 나는 간다. 어딜까? 지구를 떠나러 가는 거지. 배당같이, 기업이 잉여금을 주주에게 열심히 배당을 준대. 무슨 잉여금을? 영업잉여금을, 영업을 해서 돈이 납니까? 주주에게 배당을 주고, 은행 이자와 이상 은행이다 보다 더 많은 배당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배당이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투자해도 괜찮겠는데, 은행 놓느니 여기다가 좋은 종목에 배당까지 주니까 주가 올라가고 배당까지 받으면 일거양득이다. 그죠?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나는 거기다 투자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자도 안 주는 기업에다 그냥 차트만 보고 뭘 해보겠다 그러다가 나는 아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파티 게임즈 샀다가 2억 날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플렉스컴 했다가 얼마 날렸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에다 500만 원 투자했다가 깡통 됐습니다. 신택에다 1억 5천 투자했다가 깡통 났습니다. 기업을 분석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맨 차트로 하려고 뭘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수익가치라는, 수익가치 투자자는 도대체 뭐냐? 기업이 벌어드는 이익 개념이 수익가치잖아요.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면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이 확률이잖아요. 부실 기업에다 사놓고 나는, 아, 오늘도 올라가겠지. 아니야. 그래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자, 가치 투자. 신대양재지가 어산의 자산 가치로 보나, 영업 가치로 보나, 성장 가치로 보다 정말 저평가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더라. 그러면 얘가 또 가치를 따져서 또 가겠죠. 진짜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이게, 야,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그럼 차 기업의 가치는 아까 영업이익은 얼마나 했어요? 예, 올해 예상이 1,200억이래. 1,200억의 10배면 얼마예요? 1조 2천억이에요. 아, 기업이 이거 1조 2천억 가면 안 되나요? 이제 2,500이면 너무 싸잖아요, 싸도. 그럼 성장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야, 자기 자본이 4,800억이래. 아니, 무슨 놈의 기업이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더 떨어져라, 내가 사게.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뭐, 차트 보고 어떻게 됐다, 뭐 했다,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었대요? 기업의 가치는 안 보고 맨날 부실 종목 사가서 깡통 내는 일이 수두룩하지요. 자, 얘는 뭐였어요? 신택. 신용 미수로 기업의 유보율도 다 까먹은 기업을 매수하면서 투자자로서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정보랍시고 받아가지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투자한다. 3년 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기업을 매수하면 좋을 텐데, 3년 이내에 위험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켄 피셔가 주식 투자,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 그래? 3년 내에 기업이 이상이 있을지 아닐지 보고 판단하고 주식을 사라. 그런데 3년 이내에 어떻게 가요, 이게? 에? 투자 전에 미리 기업을 분석해 봤더니, 어떻게 한번 보자. 얼굴을 보자. 왜 망했나?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유보율 다 까먹고 이제 34% 남았어요. ROE 보니까 100날 마이너스 점점 가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가다가 깡통.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트 보고 얘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차트 보고 가니까 이게 쫓아가서 매수하죠. 아, 그런 거안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잃어요? 이런 것만 사야 돈을 버나요? 아니잖아요. 아, 2천 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꼭안 사면 어때요? 또 볼까요? 예? 이건 뭐죠? KD건설. 얘돈 버나요? 아니, 무슨 주식이 무슨 어디 100원짜리냐? 싸다고 또 들어가야겠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실 기업은 주가를 이게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지. 그죠? 왜? 가치가 커질 때까지 장기 보유.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가 아니라, 그럼 진짜 얘가 형편없나? 얼마나 싼지 몰라. 110원이야. 여기다 하나 들어가서 돈좀 벌어야 돼. 그리고 쫓아가서 사나요? 돈좀 보나 한번 보자. 돈못 보면 여러분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보네. 아유, 영업이익도 다 까먹고, 유보율도 다 까먹고, 이제 남은 것도 없어. 아유, 난안 사. 너나 사. 아니야. 너무 싸니까, 이거 폭등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야지. 이렇게 사나요? 이런 투자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다가 돈을 잃고 나면 주식을 어떻게 해요? 두번 다시 주식 안 한다. 주식하면 내가 쫓아다니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했다가는 다 인생을 망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녁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와가지고 그죠? 대본에 싸다고 사달라고 싸다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왜 사요, 이걸? 급등 나가는 걸 바라보고요. 바닥이니까 급등 나갈 것 같다고요?
맨날 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한번 보나 보자고요. 돈을 못 보니까 무슨 일을 벌리는 거예요. 유보율 다 까먹고 영업이익 다 까먹고 그러니까 감자 한번 당하고 또 한번 감자 당해봐라. 나 또 죽는다. 아 100만 원 투자했더니 반 토막냈어. 감자로. 주가 떨어졌어. 또 박살났어. 그럼 이중으로 박살나는 거지. 그럼 뭐 휴지 조각 되는 거지. 안타깝죠. 저는요. 보면요. 부실기업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자꾸 그죠? 싼 종목 산다고 가서 사고. 싼 게 주식 투자가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주가가 싸다고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거는 가치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 방에 와서도 가치 투자가 나는 가격이 싸면 가치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가치 투자가 되는 거지. 기업 성장하지도 못하는 기업을 가치 투자하나요?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유료 방송에서는 가치 판단의 지표가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여러분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이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하죠. 첫 번째가 뭘까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뭐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뭐예요? 수익가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캐스비님한테 제가 동업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돈을 무지하게 잘 번대. 그럼 템플턴은 어떻게 해요? 무적가성 가서 붙어야죠. 나도 동업에 끼워줘. 당신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나도 끼워주면 나도 좀 먹을 거리가 생길 거 아니야. 아, 물어봤더니 돈을 못 본대. 그럼 내가 동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예 얼른 도망가야죠. 기업 똑같아요. 그것이 수익이 내는 거잖아요.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를 뭘로 해요? 퍼로 보통 판단하죠. 주당순이익. 주당순이익을 왜 따져요? 고평가 시장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기 위해서 퍼를 따지죠. 그럼 또 퍼 하나만 배우고 나면 퍼가 전부인 줄 알고 또 거기다가 다 모든 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적용하면 안 되죠. 기업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죠? 돈은 열심히 버는데 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득이 안 남아. 원가가 워낙 비싸서. 앞에서 매출은 맨날 일어나는데, 아, 갈비값이 비싸가지고, 갈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히터리가 너무 올라서 배터리 만드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도 남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꽝이잖아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면 뭐래. 영업이익이 안 남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내가 진정한 가치투자가 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배운 놈이 뭘 알고 해. 그냥 추천주라고 무조건 사요? 부실기업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퍼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만 보면 되나요? 가만 있어봐. 들여다보니까 아니, 돈을 점점 못 보내. 저거 보니까 부채비는 너무 늘어나고 아니 채권은 무지하게 되는 재고가 그냥 내일 쌓여있어. 안 팔리는 거야 이거. 물건만 만들어놓고. 그럼 어떻게 주가 가요 안 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단기로는 장기로는 갈 수가 없죠. 적자 기업도 적자 기업은 어떻게 돼요? 퍼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야, 너 퍼를 계산할 수 있냐? 퍼 어떻게 된 거야? 퍼가 빵이야. 그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모르잖아. 퍼만 보면.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지. 그러니까 함부로 퍼만 보고 주식 판단하지 말고, 그쵸? 가장,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이 왜 기업이 있는 겁니까? 기업의 본질이 뭐죠? 에? 캐스미님 한번 해보실까요?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그죠? 록스타님.
그래요.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윤 창출이든 이익을 창출하든 기업이 이익을 못 내는데 왜 여기다 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조체가 돈을 벌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 버는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그럼 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거의 다뭘 봐요? 차트 보고 이건 안 보잖아요. 이건 안 보고 산다고요. 그다 감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아, 안 사야 되는데. 그건 이미 늦은 거죠. 그게 안 되면 주식을 안 사야 되는 거죠. 난 모릅니다. 그러면 주식 안 사야죠. 주식 안 사야 되잖아요. 아, 다 필요 없어. 단타해서 돈이나 팡팡 벌어주면 돼. 그렇게 되나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가 뭐죠? 기업의 자산 가치를 들수 있다. 가치라는 게 뭐다?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 자, 이번에 수익 가치를 했으니까 자산 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을 다 팔아버릴 겁니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주주에게 한 주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따져보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BPS잖아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망해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들은 너무 잘 보니까 자진상폐를 해버리죠. 주주하고 머리 아프니까 주주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돈 벌어서 시컷 먹고 잘살 거야. 자진상폐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교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산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유 자산을 현재 시세에 맞게 다시 재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없을 때 자산 재평가를 하잖아요. 아유, 지금 기업이 난리가 났어. 아, 지금 영업이익도 안 나고 돈도 없는데 제가 자본 잠식이 돼서 관리 정보로 잘못하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나? 고민하더니 예. 김아무개가 사장님한테, 아, 이번에 우리 기업은 옛날에 땅을 샀으니까요. 그 땅을 갖다가 자산 재평가를 해서 현실화시키면 그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자산 가치가 커졌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김아무개 씨 때문에 우리 기업이 다시 사업을 할 벌릴 수 있는 시간이 벌었네. 고맙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승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사장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오늘도 잠도 못 자. 돈 주려고 월급쟁이 월급들 줘야 되지. 그죠? 저거는 올라가지. 월급은 뭐 통통 올라가지. 사업도 한 푼도 안 해본 인간이. 그죠? 거기까지 그돈 뭐, 어? 만원 올리는 것 같고서 그렇게 그냥 쌩 난리 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질 않나? 그죠?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 야구 감독한테 누구나 그거 우승할 수 있는 길이다.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기 분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해버려도 되는 건지. 잘못된 거지요. 비난받아도 싸지요. 그죠? 영업을 해본 사람이, 사장을 해본 사람이 임금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록스타님.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미리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게 참,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두번 다시 뽑아주면 안 되죠. 기본적인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뭐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월급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두 사람 고용할 거한 사람뿐이 고용 못 하는 거잖아요. 고용 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본질이라는 건 아까 이윤을 낸다고 그랬어요. 영업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을 잘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을 잘 내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요. 사람을 뽑으면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사람을 점점 더 뽑으니까 어때요? 임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금을 올려가지고 이윤 창출이 됩니까? 임금을 올린다고 이윤 창출이 되냐고요.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한 거죠. 어이, 그런 경제학 이론이 어딨어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서,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윤이 팍 올라가면 내가 물건 하나 팔라고 그러는데 물건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을 돈을 잘 벌게 막 쏟아부어 줘야죠. 법인세 낮춰주고 영업 잘하면 으쌰으쌰해서 더 해주면 사람을 뽑지 말라고 그래도 더 많이 뽑죠. 돈을 보니까 막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거꾸로 그냥 임금을 팍 올려버리면 어떻게 뽑아요? 줄여. 안 돼. 월급 못 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한번 사업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똑같아요. 기업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 중요한 거죠. 차트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냈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 27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종목을 샀다면 여러분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50% 떨어지고 70%가 떨어져도 망할까요? 안 망해요. 또다시 올라가죠. 그것이 기업의 가치라는 거예요. 청산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1보다 낮으면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까 만약에 지금 신대양 재지를 망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망하면 돈한 푼도 못 건지지만 신대양 재지를 지금 나 상장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채권자 돈을 갖고 채권자 채무가 얼마나 있냐? 예. 부채가 2,558억이네요? 그러면 자본 총계가 4,883억이니까 2,558억 갚아주고 나면 내가 얼마 남아요? 자산이 7,442에서 부채를 빼고 나니까 4,881억이, 3억이 뭐요? 지금 망했을 때 청산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주주들한테 4,883억을 주당 얼마 나눠줄 수 있어요? 주당 얼마나 줄수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8만 7천 원을 나눠줄 수 있어요. 주가는 얼마예요? 6만 2천 원입니다. 8만 7천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와, 대박. 아, 빨리 망해라, 그냥. 아, 그냥 회사, 그냥 사장님이 그만둔다고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8만 7천 원씩 받게.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나요? 자, 아, 이래서. 그러니까 뭐, 개인, 전, 뭐죠? 개인 큰손이 뭐, 청산 가치를 따져서 주식을 사서 뭐, 500억을 벌었니, 400억을 벌었니, 뭐, 누구는, 그죠? 김봉수 교수는 500억을 벌었니, 무슨 뭐, 주식 교과서에서는 400억을 벌었니, 그죠? 누구는 또 150억을 벌어서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그리고 가지 키우면서 뭔 얘기를 하질 않나? 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 가치는 그럼 뭘까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다. 기업이 이익금이나 투자금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가치를 따져보는 거. 그게 왜 아까 ROE라고 그랬지? 자기 자본 이익 성장률이, 신대양 재지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냐? 아, 이게 뭐야? 6.37에서 10.37, 25.33. 어우, 대단한데? 아, 가만있어 봐. 누구한테 많이 들은 얘긴데? 워런 버핏이 뭐17 이상이면은 뭐 성장주다. 5 이상이면은 뭐
가치주다. 아, 17 이상을 가는 종목들만 좋아한다. 뭔 얘기야? 돈잘 버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돈못 버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한도가 그러면, 야, 너 ROE 지금 돈 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좋냐? 자기 자본 이익이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꼭 살라고 덤벼요. 네, 바다마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번째 뭐예요? 상대 가치라는 게 있죠. 상대 가치. 벤처 기업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이익이 크게 나거나 자산 가치가 높지 않아 주식을 평가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동일 업종의 주가와 비교해서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더라.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마다 투자 잣대가 다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면 다 시뻘건 종목 매수해가지고 나돈 벌겠다고 우기고 앉아 있으면 단기로는 급등 나갈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은 여러분을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막 살까요? 보고서가 턱턱 나와서 사라고 그럴까요? 기업의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그렇게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벌 거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사야 돼. 그러니까 선행으로 사는 거잖아요. 선행으로. 야, 가기 전에 사. 좋았어. 그러니까. 어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죠? 일진 다이야. 너 탱크를 만든다는데? 아유, 그러면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야, 신고가로. 어떻게 더 가야 되지? 더 가야 돼. 그럼 우리 뭐 살까? 아, 너는 뭐 만드느냐, 너? 에? 상하 프론테크. 넌 뭘 만들기 자꾸만 가는 거야? 기분 나빠, 진짜.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을 이해하고 그 기업이 왜 돈을 잘 버는지, 뭐에서 그렇게 돈을 버는지, 그걸 끊임없이 판단해 보고, 아, 이건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 매수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지. 내가 이걸 일일이 뭐, 오늘 주가 본다고. 앞서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잔뜩 쳐다보면 더 많이 나가나요? 주식의 가치 투자란 이런 거예요. 좋은 주식 살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살아.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모레도 밥 먹으니까 주식을 밥 먹듯이 사서 놔두면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삼진제야. 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삼진제야. 아, 야, 묻어두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2013년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뒤져봐요.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0,400원. 아, 이게 몇 가지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몇 가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아, 뭘,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수두룩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뭐, 안 해요, 이거? 그죠? 그냥 묻어두면 밥 먹듯이 사라는 거예요. 아, 좋은 주식 밥 먹듯이 샀더니, 진짜 내가, 2014년 나는 손절가, 목표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3명 나와서 떠드느니, 내가 여기서 그냥 사서, 아예 1,000만 원 묻어놨지. 저 사람들은 잘 몰라. 돈을 잘 버는 걸 봐야 되는데, 뭐, 못해서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까 나는 주식을 추천 안 합니다. 누구는, 아이고, 뭐,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추천 안 한대. 또 어떤 사람은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0,400원 하겠습니다. 그냥 아유 나는 템플런 전문가 그냥 좋은 주식 사라 그랬으니까 1,000만 원 묻었습니다. 지금까지였으면 1,000만 원이 얼마 됐을까요?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맨날 뭐 8949에서 누굴 좋으라고요? 에? 이게 뭐, 267%. 그러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 2, 3, 4, 5, 6, 6년. 6년, 6, 4, 24. 1년에 40%씩. 야, 금리가 얼만데?
금리 3%, 5% 우리 유리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7년 동안 적금을 못대. 1년에 5%씩 주는데, 지금 35%, 35% 벌었습니다. 야, 이거는 1년에 40%씩? 1년에 40%씩? 자그마치 267%를 준다. 1000만 원 묻어놨더니 5년 동안 세상에 2670만 원을 주더라고. 떼돈 벌수 있잖아요. 이런 게 가치 투자인 거지. 부실기업 사놓고 입 벌리고 앉아서 감나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가치 투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깡통나는 종목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배당 가치. 그럼 얘가 배당 줄까요? 배당 가치. 기업이 돈을 잘 모으니까 배당까지 주죠. 배당은 덤이야. 267% 버는 데다가 배당은 덤. 하면서 배당의 수익률이 얼마냐? 볼까? 올해 배당을 얼마 줬을까? 모르겠는데. 자, 배당을 한번 가보죠. 배당이, 예, 800원 줬네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 800원. 야, 주가가 얼마야? 800원이야? 오, 800원이니까 8만 원이잖아. 그럼 3.7이면 4만 원 잡아도 2%네. 야, 1년에 2%. 아, 그러면 뭐야? 적금 부는 것보다 낫네. 지금 적금 보봤자 은행 갖다 넣어봤자 2% 주나요? 1.87%? 1.9%? 재금융권에 가면 주겠다. 농심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주더라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런데도 15억을 벌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지난번에 1997년에 IMF 국가 환란이 나오고, 1998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이분은 월급 타면 뭐만 샀냐 하면, 록스타님이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에다가 월급만 타면 무조건 100만 원씩은 삼성전자를 샀대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돈이 얼마였냐면 14만 원까지 떨어졌다. 98년에 50만 원갈때이 사람이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98억이야. 98억. 최근에 제 자녀가 영어 공부를 할때 영어 선생님이 그모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로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 영어 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십몇 년을 들고 왔는데 삼성전자를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와서 몇십억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돈 버는 방법은 주식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주식 사놓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월급 타오면 주식 사라고 그래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요. 들고 가라. 그럼 노후 보장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투자가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뭐요? 자, 이게 뭐요? 영원무역 잘 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 슬슬슬슬 오늘 모르겠네요. 오늘 떨어뜨렸나요? 아, 오늘 떨어뜨렸나? 또 올라갔네? 아이, 뭐야 이거? 수익 잘 주고 가네. 알았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가야지. 그죠? 배불리 먹을 때까지 가야지. 아, 그게 투자잖아요. 아, 시장이 뭐 폭락했는데 어쩐데도 얘는 그냥 올라갔네? 그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올라가면 자르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자르고. 그냥 또 사고 또 사고 묻어두면 되잖아요. 어우. 그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멀티 캠퍼스. 와, 여기서 사기 시작했네. 짠, 30% 나갔죠. 진짜요? 기업의 가치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좋은 기업은 꾸준히 실적과 가치가 커지더라. 진짜 겁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돈을 잘 보면 내 사지. 돈못 벌면 안 사. 예?
돈못 벌면 안 산다니까. 돈 진짜 잘 봅니까? 예, 가보자고요. 왜 저런 걸 사는지. 아, 이거 봐요. 178억. 작년에 안 좋았죠. 151억. 올해는 왜? 벌써 165억이. 예상이 205억이래. 작년에 38억인데 63억을 벌었어. 돈을 점점 잘 보네. ROE가 어떻게 됐어요? 예, 15에서 19로 늘어났어. 왜 그러는 거야? 자기 자본이 어떻게 780에서 861에서 970억이 됐어. 돈을 잘 보네. 아, 그 주가 가는구나. 주가 가는구나. 아, 주가야 뭐 무지개 흔들리지. 뭐 맨날 흔들지 뭐. 흔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저점으로 가면 안 팔어. 마음대로 해. 돈 버는데 뭐. 이렇게 주식 사면 여러분이 왜 깡통이 나요? 깡통이 왜 나냐고. 부실기업 샀으니까 깡통이 나지. 제대로 배운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평생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도 주식 사서 그냥 묻어라. 아, 좋은 종목을 왜 팔어? 안 파는 거지. 아, 누구는 밥 먹듯이 사라고 광고라고 댕기던데요. 그죠? 어떤 분은 맨날 광고하고 댕겨요. 엄마들 주식 사줘라. 그죠? 엄마들 다 자녀들 주식 사주고 주식 키워라. 그리고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라. 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사람입니까? 부실 기업을 밥 먹듯이 사면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하는 지름길이지. 그렇잖아요. 장기 투자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알려도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전부 다. 차트 기법으로 다 해가지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장기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 가죠. 이거 메디플란트 이거 뭐 핫텍이잖아요. 무슨 뭐 기업 가치라면 얼마나 이게 기업 가치가 부실하면 집가가 곤두박질 치고 투자자 돈은 전부 강탈해가고 차트만 보고 매수하라고요? 예?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사상 누각이다. 이 상상 누각이라고 썼네. 아유, 바쁘다. 어제 그냥 두 가지 다 그저 공부를 해서 이걸 만들어 주려니까. 자, 그럼 메디플란트 너 한번 꼴 좀 보자. 진짜 좋은 종목인지. 예? 메디플란트가 감자를 몇 번 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 여러분의 개인 투자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뜨거운 감자탕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나 감자탕 안 먹을래요. 감자탕 주지 마세요. 감자! 그죠? 10대 1 감자. 그죠? 감자. 또 감자. 그죠? 또 감자. 아이고, 미쳤다, 이 종목이냐. 또 감자. 뭐야, 이거. 평생을 감자만 하다 왔나봐. 감자. 또 감자. 이게 도대체 뭔가. 또 감자. 이게 뭐예요, 이거. 또 감자. 개인만 다 죽여버린 종목이야. 그래도 여러분 주가 싸다고 또 가죠. 개인을 아주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다, 돈 다 뺏어갔어, 이놈이. 그런데 또 차트 보고 이걸 또 들어가죠, 이걸. 또. 혹시 나만 모르는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로 가지 않을까. 꿈 깨세요. 제발 그런 주식 사지 마세요.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주식을 사야지. 부실 종목 사가서 상 나간다고 먹다가 깡통 나면 얼마나. 제 친구란 놈도 지금 제가, 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임마. 아, 지금 몇천만 원 까먹었지. 그래서 친구가 있다가, 동창이니까. 야, 쟤,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 같냐?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한, 1억, 투자하나 보지. 지난번에 3천만 원 까먹고, 바이오 종목 샀다 3천만 원 까먹고, 이번에 또 뭐, 또 투자했다나. 나 팔아야 되냐, 말하네. 빨리 팔아, 임마. 죽으려면 마음대로 하고. 그, 네 마음대로 해라. 동창이니까 제가. 그래 버렸죠. 전화 왔게, 전화 안 왔어요. 아마 또 박살 났을 거예요. 기업 분석을 배운 적이 있나? 배운 적이 없죠. 그럼 뭔 종목이에요? 뒤에 있나 모르겠다. 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종목이에요. 자. 내추럴 엔도텍. 아유, 잊어먹지도 않아, 이 종목. 이 종목은 얼마나 안 잊어먹냐 하면 제가, 친구까지 아주
잘났어, 정말. 예. 아, 여기서 이거 뭐 신규상장 종목이잖아요. 야, 이것도 천기누설이다. 자, 시초가를 돌파하고 간 종목은 가서, 상 나왔어요. 상 나올 때 무슨 일을 벌였어요, 얘가요? 임원들이 주식을 막 팔았어요. 조사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뉴스가 딱 나왔으면 어떡해요? 잘라야지. 뭐볼게뭐 있어요. 임원들이 판다는데. 하여튼 여기서 한번 풀리니까요. 이거 나는 본전이 4만 5천 원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아, 제가 진단해서 팔라고 그랬더니 걱정이 없대요. 4만 5천 원. 자기는 4만 5천 샀으니까 아무 걱정 없대요. 이 기업이 앞으로 백수호 때문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좋은 일이. 죽어요. 빨리 팔고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하하하 웃었지, 그냥. 진짜로. 에? 얼마나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을까요? 자, 보시죠. 그냥 쩌마로. 팔아보지도 못해. 하하하 웃다가 돈다 털린 거예요. 거기다 우리 조카한테 대고 여기다 대고. 아, 중국 수출 일길 열렸대, 열. 외삼촌, 이거 사야 돼? 죽을라면 살아? 제가 그랬어요. 죽을라면 사? 너돈 벌고 싶냐? 그러면 사. 돈 벌기 싫으면 팔고. 그럼 사지 말아야 되겠네요. 뭘 물어봐. 그런 거 권하는 사람 있으면 주식 전문가 아니야. 함부로 사지 마. 결국 안 샀어요. 어떻게 됐나요? 갔더니, 동창회 갔더니, 작년, 재작년 9월 달이죠. 여기 샀더니, 나 이거 샀어. 돈 조금 벌고 있는데, 3천만 원 투자했거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가 9월 달에 여기. 빨리 팔고 나와, 임마. 동창한테 제가 그랬어요. 빨리 팔고 나와. 그랬더니, 야, 그거 팔아야 되냐? 아유, 그게 무슨 종목이냐? 제발, 돈이나 벌면 내가 그냥 들고 가라 그래. 떨어졌어도. 돈못 버니까 가지 마. 가지 마. 돈한 푼도 못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랬더니, 예?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났으니까. 동창회장인데, 고등학교. 이거 뭐 이거. 박살났지, 이거. 또 박살났잖아요. 빨리 그나마 팔았으면 몇 푼이라도 건졌지만, 이거 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으면, 그죠. 1년 이상 들고 왔으면 또, 마이너스 돼서 또 꺼이꺼이 하겠지. 제발 좀, 좋은 종목 사세요. 차트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올바른 종목으로 동업하면,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떨어져도 그게 또 가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갔냐, 우리가. 여기까지 갔나요? 세 번째. 가치 투자가 언제인지.